이 생명의 카이너스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이다. 그를 자꾸 이제 마음에 상기하면서 제가 이전에 그 마음에 소망했던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주셔서 늘 사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했고 그다음에 치유의 부분은 손을 그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되게 사모하면서 늘 이렇게 했는데 제 사실은 그 성, 그 치유에 어떤 그거를 사모하다 보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사실은 그 환경적으로 제가 일반 평신도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예. 근데 이제 사역자 이제 특히 그 어떤 교회 이제 제가 지금 교회 전에 교회 목사님이 그 은사가 있는지는 알고 이렇게 좀 약간은 경계하셨어요? 열어주셨는데 아니요. 아니, 오히려 저희 목사님이 도와줬어요? 응. 근데 많이 도와주시진 않고 그분이 좀안 좋, 간이 좀안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성도들 그 저기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실 때 이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야 예배 때 이제 은사 있는 걸 살짝 이름만 살짝 근데 제가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막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눈에 그 실핏줄이 터지셨을 때도 저한테 아니 저가 아니라 이제 나가시면서 또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받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역을 막 하라고 일반적인 견사직뿐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카이로스 인파 그리고 2주 전부터 그 마음의 감동 주심이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순종해야겠구나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 축사 이 부분을 지금 배운 대로 이제 제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 모셔서 축사를 하고 또 마음의 상한 부분을 고쳐드렸더니 이분이 입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좀 세워가시는데 오늘 또 그분의 이제 전화를 좀 드렸더니 그 막혔던 부분 재정에 대해서 약간 돌파가 이랬는데 또 조금 미비하니까 좀 다운되셨더라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영혼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심이 있어 전하게 하시고 이분이 세워지면서 그 이전까지 그 영하고 혼하고 육이 있으면 저도 그랬지만 영은 완전한데 혼 육이 완전하지 그쵸. 아직 않아서 불완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자꾸 뭔가 행위로서 그러니까 뭔가를 영이 해야지만 더이 주도권을 딱 줘야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혼과 몸이 다 쓰여짐을 당하는데, 영이 완전한 주도권을 지기 전까지는 계속 싸움이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회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간증식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도 자꾸 생각으로 오는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습관들을 좀 자꾸 내려놓겠다고 자꾸 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자꾸 이제 또 입술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겠다고 이게 돌파될 때까지 그게 있으셨고요. 또한 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남자분 치매 그 어머니 그 케어해드린 그분 이제 그 갈급한 심령이셔서 제가 몇달 전부터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부재여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셔가지고 마음에 감동 주심이 이분을 그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겠다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씨앗을 심었거든요. 근데 몇달 전에 근데 이분이 그 방언에 대해서 약간 그좀 생소하게 전 그때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이분이 좀 받으시기 확증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또 마음의 감동 주심이 있어서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래서 방언에 유익하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그다음에 14장 4절, 13장 14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이분이 방언이 열리셨어요. 어라야, 뭐 예. 여기 지금 뭐 입안 뭐 방언 열어놓는 무슨 영이 임했나 봐. 여기 뭐막 그렇게 네, 크게 방언이 와. 열리셨고,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에 그 어떤 자매님은 사실 지하철에서 자기 갑자기 여기 담이 왔다고 이분이 이 성령 사역을 좀 아는 분인데 자기 그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지하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치유불을 좀 드렸어요. 손을 닿지도 않고 그냥 목 뒷부분에 근데 이분이 발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흘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좀 회복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고관절 있으신 분을 이제 영혼 세워드리면서 만져드렸고, 어떤 분은 그 허리 치유했는데 이게 불이 나가니까 이분이 자꾸 움찔움찔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고, 제가 이번에는 또 그 영혼 그 예언을 통해서 하는 대원을 통해서 그분도 영혼을 또 세우는 몇 분, 세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유, 요즘 뭐 사역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시네, 그냥. 다른 분이 이게 저기 치유를 손을 대시고 하지만 저는 옆에서 중보를 했어요. 근데 같이 중보하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기에 이분이 그 치유하시는 분이 뒤에 그 성냥이 검을 꽂으셨거든요, 불검을. 근데 제가 앞쪽에도 이걸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도 막 불을 넣으면서 같이 기도를 했고 나서 그 치유가 사역이 끝나고 여쭤봤어요. 혹시 앞뒤로 꽂으셨냐? 어떻게 알았냐? 봤냐? 오라, 영원히 올리셨네,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불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뜨거움도 주시고 이렇게 손에 어떤 전율이나 해가지고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치유를 연합하시면서 이렇게 참 잘하시고 계시네. 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자매님은 연합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연합의 영이 있어. 그 되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혼자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위험하거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은사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잘 갈 수가 있는데, 뭐 자매님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잘난 체 하면서 막 나가는 스타일보단 이렇게 사람들하고 조화를 하면서 연합하면서 잘 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참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안심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매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스스로 또 자가 축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로 그 레마로 또 이번에 이거 치유하면서 주셨던 말씀은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느라, 그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올라왔어요.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아까 그 베드로 그 은과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노니, 일어나 거르라. 이거를 담대하게 이제는 선포해야겠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일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서 그 말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제 이거를 결단하면서 순정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병자를 취하고 그 마음을 그 치유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위축됐던 게 어떤 그 느낌이나 불이 있어야지만 돼서 그게 없을 때 그래서 좀 위축됐고, 어떤 장소적인 면이나 어떤 그 권위를 그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위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그래 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것도 되게 애굽의 종의 정체성이에요. 네, 성경에 어디 평신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나 이렇게 세워 훨씬 리더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더 높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몸 안에서 기능이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이 그 하이라키 의식, 그런 계급제도 의식을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그거는 몸의 의식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문제고, 예, 그걸 기능으로 하나로 보여서 그분이 섬기는 직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목사라는 거는 정말 섬기는 거지,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막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종교 여행 들어가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인 몸이 지금 어떤 그런 하락이 되는, 종교로 하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매님이 나는 평신도니까 라는 생각은 거기에 컨트리뷰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런 생각들을 자매님부터 바뀌고 자매님이 담대하고 자신 있고 이런 나 평신도라는 자체 의식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그런 단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통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존중하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막 망가뜨리고 막 내가 뭐 너나 나나 다를게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계급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낮은 자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는 굉장히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게 막 먼저 이렇게 질서를 깨고 막 앞장서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인도함 질서 가운데서 그분이 감동이 막 주셨을 때는 내 혼의 감동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자매님. 그럴 때
결국 아름답게 인정받고 그걸로 이렇게 좀 핍박이 오더라도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그 또 그 권위 아래 내려가는 거 그때 또 배우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도 알아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신뢰를 하지 못해서 그렇거든. 그럼 그분들이 아름답게 하는 걸 보면 결국 인정받게 되고 하게끔 도와주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하시면은 돼요.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예. 앞으로 지금 좀 요번에 과제를 통해서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더 확장되고 더 자신감이 생겼죠? 힐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됐고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 보니까. 이제 어떤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그, 제가 이제 예수님 울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아, 예수님 왜 우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저들의 잘못을 보시고, 이렇게 손만 살짝만 대셔도 저희들이 정신 차릴 텐데, 왜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계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유가 없다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그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유가 그냥 없는 울음을 왜 울어? 그건 좀 이상하네. 그게 뭐냐면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핍박을 당하실 때 저희는 막 인간적으로 아, 저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고 이럴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찾잖아요. 저희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신 게 핍박 당할 때 어떤 꼭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모를 없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핍박 당할 때제 안에 이제 나중에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왜 내가 당해야 되고 이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핍박당하는 자를 뭐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 당했으니까 같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예, 네,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이번에 좀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케이. 아, 제가, 예, 네, 그래서, 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거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요번에 귀신 들렸던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하네요. 주님이 들은 거 저도 들었네. 주님이 그 예, 네, 저도 그래서. 종교주의자들한테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들었죠? 예수님이. 저 그거 들으면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저도 정말 주님이 들은 걸 나도 들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예, 그래서 못볼까? 어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저도 이번에 그래요. 그걸 깨닫고, 예, 깨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매님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